고구마를 삶을 때는 천천히 오래 익히는 게 좋고요. 60에서 70도에서 오래 익힐 때 장에 좋은 메가당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고구마를 굽다 보면 고구마 속 수분이 증발해서 당 밀도가 높아지는데요. 고구마를 찔 때 수분 함량이 높아지므로 생고구마, 삶은 고구마, 군고구마 순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는 생고구마, 그 다음 삶은 고구마, 마지막이 군고구마 순으로 추천합니다. 이유는요, 고구마를 굽다 보면 고구마 속 수분이 증발해서 단위 면적당 당 밀도가 높아지는데요. 고구마를 찔 땐 이와 반대로 고구마 속에 수분 함량이 높아지므로 같은 한 입을 먹어도 찐 고구마보다 군고구마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되기 때문에 군고구마를 먹으면 찐고구마를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급격히 오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에서 공동 발간한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지수와 혈당부하지수, 좀 길죠? 책자에 의하면 찐 고구마와 군 고구마 하나 약 16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혈당 부하 지수가 각각 찐 고구마는 70.8과 군 고구마는 90.9로 군 고구마가 더 높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혈당 부하 지수는 특정 식품을 섭취한 후에 혈당이 오르는 정도를 수치한 혈당 지수를 식품 섭취량을 고려해 보정한 값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고 반대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어도 소량 먹으면 혈당이 완만히 오른다는 점에서 고안된 지표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들 얘기하는 GI 혈당 지수와 이어서 이처럼 혈당 지수가 GI 지수가 낮다고 해서 많이 먹어서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혈당 부하지수처럼 높다고 해서 꼭 이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량을 나의 상황에 맞춰서 드실 때 마음 편히 즐겁게 군고구마 먹으면 당뇨 환자는 안 된다. 당수치가 막 급격히 오른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구마를 삶을 때는 천천히 오래 익히는 게 좋고요. 고온에서 짧게 익히면 장에 좋은 메가당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꾸는 효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60에서 70도에서 오래 익힐 때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고구마는 천천히 오래 익혀서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고구마의 영양소를 잘 섭취하려면 수세미로 빡빡 닦기보다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살살 문질러 씻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껍질에 식이섬유가 가까이 붙어 있고 또 고구마 껍질에도 다량의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세미로 고구마 표면을 문지르면 영양성분 중 미네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빡빡 닦다 보면 철분과 마그네슘이 30에서 50% 이상 빠져나가고 껍질에 유독 풍부한 칼슘은 90% 이상이나 사라지게 되니까요. 고구마는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으로 가볍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구마는 색깔별로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전신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전달해서 건강에 큰 도움을 주니 특별히 보라색이 이거는 몸에 안 좋다 인식하지 마시고요. 어쩔 때는 밤색 고구마도 드셔보시고 어쩔 때는 호박 고구마도 드셔보시고 그리고 자색 고구마도 맛있게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채소과일식을 하시면서
나는 너무나 허기가 진다. 아니면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특히나 체중이 내가 이 이상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희망하신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는 살이 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구마를 기본적으로 항상 드시고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도 아침에 사과와 함께 고구마를 우선적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셀고TV 구독자분들은 사과, 고구마, 바나나를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에는 현혹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고구마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눌린과 탄닌, 이런 현대 과학이 갖고 있는 협소한 시각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구황작물의 대표 명사가 고구마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신다면 수천 년, 그리고 근래 들어서 우리 1970년대까지도 항상 가까이 온 고구마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정말 고구마를 우유에 막 말아 먹었어요. 막 수저로 막 으깨도 먹고 떠서도 먹고 시리얼처럼 먹고. 근데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는 우유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필요할 만큼 고구마를 빨리 막 우적우적 드시지 말고 고구마 우유하고 드시면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구마 때문이 아니니까 다른 음료를 배제하고 고구마 자체만으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 드시고요. 앞서 고구마가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식감과 잘 목넘김을 위해서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 백김치, 물김치, 동치미와 함께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고구마는 수확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싹이 트기 쉬운 작물이므로 직사광선을 꼭 피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해를 입기 쉬우므로 냉장고에 넣기보다는 실내, 실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박스째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곰팡이라든지 빨리 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넓게 퍼트려 놓으시고 신문지를 깔아서 습기를 흡수,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하시다면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보관하시면 장기간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귀 많이 끼는 분들한테는 야, 너 오늘 고구마 먹었냐?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하죠. 고구마만 먹으면 방귀가 나오는 현상은 고구마 속 성분, 전분 때문인데요. 고구마 속 전분은 빵이나 밀가루 속 전분에 비해 입자가 크고 견고해서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전분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방귀가 나오는 것인데요. 고구마 방귀를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고구마를 우선 껍질째 드셔보는 겁니다. 이 고구마 껍질에는 야라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야라빈은 소화를 돕고 속쓰림을 예방하는 전분 소화효소로 고구마의 전분 성분을 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채소과일식 안 하시다가 실천하시면 반드시 위와 장에 쌓여있는 독소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독한 방귀, 즉 냄새가 지독한 방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너무 크게 놀라지 마시고 충분히 몸이 적응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스가 나오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부터 껍질, 그리고 줄기와 잎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알뜰한 건강채소 고구마, 이래도 안 드실 건가요? 영상 댓글에 고구마 삼행시를 올려주시는 세 분을 선정해서 채소과일식 책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